이게 AD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보내요. 제자들과. 그러시면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40일 동안에. 그리고 여기서 승천하시죠. 그런데 40일 동안 뭐 하시냐면 여기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섯 번 지상 사명을 부탁해요. 지상 사명. 왜 다섯 번을 부탁하냐면요. 이 성경에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다섯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펜테코스 50일 때 그때가. 그러니까 성령의 숫자고 또 다섯은 또 책임의 숫자예요. 책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10일 후에, 20일 후에, 30일 후에, 40일 후에, 45일, 50일 해서 다섯 번을 지상 사명을 부탁해요. 이 다섯 번은 뭐냐면 책임의 숫자예요. 성령의 숫자면서. 예수님이, 야, 나의 제자들아, 나의 교회들아, 니네 이거 좀 책임을 져줄래? 니네 책임질 수 있겠니? 이 다섯 번이나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지상 사명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상 명령은 십계명이에요. 아멘.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그 지상 명령이고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개는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두 번째 여섯 개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웃 사랑한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명령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상 명령을 잘 충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상 명령은 자, 제가 간단해질게요. 지상 명령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지상 명령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 계명, 두 번째는 수평 계명. 수직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다 없애고.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아멘. 가족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되고 뭐 명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우상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라.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 설계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36년 동안 영어로만 설계해가지고 한국말을 막 까먹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요거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상 사명은 요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아 이거 영어로 쓰시네요. 28장 19절에서
다섯 번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봐요, 사람만. 근데 이 선사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선교예요, 선교. 선교. 외국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 이웃은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교회와 교회는, 성도와 성도는 요 이웃 사랑을 안 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못 깨닫아.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인데 예국에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번 지상 사명을 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요 사건이, 요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1월 15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날짜가 다 계산되어 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계산되어 있어요. 12장에. 1월 12일, 15일 날 돌아가시고, 16일 날 무덤에 있어요. 17일날 부활하세요. 17일날. 성경은 이 날짜를 다 계산했어요. 다시 한 번요. 1월 15일날 14일까지 성만찬식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걸 쭉 하면은 10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내려가셨다. 그리고 나귀를 준비해놓고 어린 양 준비해놓고 유월절 때문에 나오셔서 겟세마네 뒤쪽에 백박이라는 지역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1월 10일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열매 없이 그냥 풍성했어요. 율법만 풍성한 율법.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오늘 내가 설교할 건데 12편의 설교하면서 마지막 설교로 그 감림산 설교를 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오늘 그 설교 제가 보고 그리고 1월 13일 날 또 사역하시고 1월 14일 날 뭘 하냐면은 성만찬식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절 마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후니까 그날 저녁 6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게 1월 15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월 16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걸 무교병이라고 해요. 1월 17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0일을 보내요. 40분에서 다섯 번이나 지상명령을 부탁해요. 교회들아, 네가 이거 좀 해줄래? 네가 이거 좀 책임져줄래? 계속 다섯 번을 반복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40분에. 그리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에다가 방에 머물렀어요. 10일 동안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교인들이 600명 정도 됐었어요. 600명. 그걸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500명의 형제들과 또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은 600명인데 잘 들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려면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꼭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래요. 근데 이 10일 동안의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해줬어요. 10일 후에 성령 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된 성령을 살아나버려요. 그때 잘 들어보세요. 600명인데 600명인데 마가의 다락방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갔죠? 여기 120명이 딱 들어가요. 잘 보세요. 그러면 480명은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120명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한 20% 정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네. 모든 게 똑같아.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네. 이 마태복음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소수예요. 소수.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수예요. 소수. 600명인데 120명밖에 안 와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 아, 예. 그래가지고 요때 뭐냐면 10일 후에 왜 예수님이 야 10일 후에 성령이 올 거다 말씀 안 했냐면은 이 인간의 특성은요 10일 후에 온다면 둘이 동안 자고 10일 때 딱 들어요. 성령 받으려고.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했는지 아세요? 연도와 날짜를 말 안 해줬어요. 이 인간의 한계가 시큰 놀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면요 오늘 저녁부터 막 철학이 나냐고 내려오니까 막 들림받으려고 말 안 해요. 일부러 말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600명 중에서 20명만 아까고 480명은 딴 데 놀러 갔어. 갈릴리 바닷가는 가고 뭐 다 놀러 가서 가방은 가고 뭐 요 120명을 다고 하는데 여기서요 기도할 때 합심하여 여기 됐는데 오늘 여기에 120명의 기도 용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 합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한 방에 자고 자녀가 다른 방에 자는데 2층에 자는데 1층에 지금 아니 새벽 1시에 강도가 들어왔네요. 강도가. 근데 거기서 남편이 여보 일어나봐. 지금 밑에 강도 왔어. 당신 데려가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남자가 그 여자한테 데려가봐 그래요. 근데 이 합심의 점 뭐냐면 이 강도가 들어와서 칼 갖고 내려쳐도 내가 혹시 칼 잡았을 때요. 이 잡은 칼을 내가 놓치거든요. 나도 죽고 내 부인도 죽고 내 자녀 죽고 다 틀립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가 중단이 되면요. 교회 강도 왔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강도한테 지금 당하는데요. 이 마귀 강도가 지금 교회에 들어가서 막 허투루 난리 지금요. 네. 그 이제 오늘 내가 난 교회만 가면은 쫙 이런 걸 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막 다 십자가의 전달자, 뭐 살아가는 거고 120명 용사 보니까 아 너무 좋은 기분이 저래요. 네. 우리 미션 센터가 교회가 막 써놨어. 열악이 많아요. 써놨어요. 막 써놨어요. 그 보면은 그걸 누군가 보면 120명이 나오게 돼 있어. 아멘. 120명 걸 반드시 보게 되죠.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3월 7일 날, 6일이나 7일 날 이때 얘기는 성령절이에요. 성령절. 자, 여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부활절,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7일, 50일째 여기가 이제 성령절이 와요. 성령절. 네.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오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자들이 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네. 저 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순종해야 돼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은 있으나 저기 면류관이 없어요. 면류관이요. 예수님이 다섯 번씩 부탁할 때는 거기에 큰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져가지고 헌당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요. 이건 뭐 대낮으로 뭐 대강 해가지고 비만 오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다 껴들어가고 그랬던 교회예요. 한번 제가 가봤는데 이 교회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막 예배 드릴 때 그냥 비가 딱 치니까 예배 준비하고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 뭐 목사님이 헌금을 그때 9천 한 600불 됐었어. 근데 그건 원래 마이나에 5천불 5천불씩 교회를 개척하시는 교회였는데 너무 그 교회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넣어줬어. 근데 9천불 갖고 안 돼요. 지금 목사님한테 나한테 빚졌어 지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돈이 작다고 교회를 중단하는 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유가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를 탁 하고 나서 그때 헌당식 할 때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같이 오신 우리 중국 목사님 선교 듣는데 너무 막 감동받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나한테 빚진 거 돈 주세요 이 말을 못 듣는 거지요. 아니 이 말은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네, 아니요 근데 아닌데 내가 달라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도 정말 이래서 너 내가 기쁘다 그분이 기쁨 받았으면 저 됐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가 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성령들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왜 오냐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왜 세계 선교를 감당했는지 아세요? 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저기를 펴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11장 21절부터 26절을 펴보면 은 여기 화면 안 나오시죠? 11장 25절 네. 25, 26절 우리 파워포인트 될까요? 안 되나요? 형제들한테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지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잠깐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이된대요. 이 세계 선교를 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또 어디 있냐면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주님께 헌신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왜 뭐예요? 아 예수님이 상급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잖아요. 그 상금을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절을 성령이 교회에 반드시 오게 되는 건 이방인의 숫자인데 즉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숫자가 빨리 채워져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걸 요한복음 8장 이게 5절인가 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네. 4장 35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요. 4개월 농사가 있어요. 4개월 농사래요. 요 4개월 농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4개월 농사를 끝내셔야 돼. 끝내야 돼. 이게 4개월 농사가 뭐냐면 이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시 한번요. 로마서 11장 25,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얻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아멘.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이 또 다 이루어진대요. 이제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요 이방인의 숫자가 요 4개월 농사 다 채워지는 것이 바로 지상 사명이고. 요거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요거 다 채워지면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들림이 말 들림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있대요. 공중재림 이방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어디서 계시록 7장 9절 14절 로마서 11장 여기서 들림이 있대요. 들림의 사건이 있대요. 그리고 공중재림이 있대요. 공중재림이.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요 농사를 우리는 잘 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빨리 교회도 붕괴고 교회도 복을 받았지만 그 붕과 복을 빨리 이뤄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요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걸 설명했는데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1월 15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16일 날 무덤에 계시고 17일 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120분들에게 그 다음에 요 공중재림이 언제냐면 이게 7월 1일 7월 1일 이 사건이 뭐냐면 일곱 절기의 사건이 이 사건들을 이 세상 여기서 끝나 일곱 사건이요. 근데 이 7월 1일은 우리의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네. 괜히 또 어디 가서 이성 교사가 7월 1일 예수님 온다고 했다고 이건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레위기 23장에 일곱 줄들이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했고 그 다음에 성령절 3월 17일 7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대요. 그리고 그러면은 7월 1일 오고 이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여기서 공중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 공잔치가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주님이 내가 너희가 본대로 공중이 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너희가 구름 타고 올리라 이거를 원어로 파로우시아 그래요. 공중재림이 있대요. 그 다음에 들림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들린 말이냐 아니에요. 누가 농사를 참 잘 짓느냐. 예,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동포교회에 겟세마네 기도회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정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 가정을 내가 다 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가정을 소화하고 정말 중국 동포교회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생명을 사건을 여기서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의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사별 용서를 치운 다음에 차운 다음에 들림 있고 7년 대화를 했고 공중잔치가 있는데 들림 다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잔치도 다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사람을 초대했는데 맞아요. 네. 어?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받았고 그래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딱 받았는데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앉아버렸어요. 그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천국 잔치 옷을 안 입었거든요. 나가! 나가! 여기는 정말 이 사건을,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정확하게 깨닫고, 깨닫고 생명을 가득하고, 이제 이거 생명은 생명을 낙지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반드시 낙지하는 게 지상 사명인데, 아, 네, 아, 네.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한 교회들만 나가지, 예, 우리 돈도, 돈이요? 돈 갖고 성전 아니에요. 생명이 나가야 돼, 생명이. 아, 네. 그래서 여기다가 사별 용서 있죠? 여기 정말 용서를 잘 해서 들린 받죠? 그 다음에, 어떤 전국 잔치, 왜 7일인 줄 아세요? 아니, 가난 혼인 잔치나 유대인 혼인 잔치는 7일 동안에요, 7일 동안입니다. 예, 7일 동안에요. 이 날이, 이건 7월 10일이에요, 7월. 이라는 들림받고, 여기서 7월 1일이라는 뭐냐면, 나팔절, 이게 나팔, 나팔절이라는 게 나팔절을. 나팔절. 이 나팔절은요, 이제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일곱 번째 일을 딱 띄면 첫 번째 나팔이 딱 불러요. 그때 그 나팔이 주님이 지금 공중 재림한 나팔, 들림받는 나팔들이에요. 이 지금은 무슨 나팔이냐면 예배의 나팔이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지금 예배의 나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나팔을 불잖아요. 예배로 오세요. 예배로 오세요. 이 나팔을 교회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 예배에 참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이 두 번째 나팔, 들림의 나팔을 그들이 듣게 돼 있어요. 네. 예배에 참 충실한 사람이 그 들림의 나팔을 듣게 돼요. 이게 7월 1일이에요, 그게요. 그 일을. 그리고 공중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림이가 휴거죠. 휴거. 예. 휴거죠. 그 휴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들림, 7년 대화를 들어가면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도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교인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요, 이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 목회 진짜 함부로 못해요. 어떤 때든 여기 내가 목양하는 교인들 가족은 어떻게든지 막 성령으로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정말 동주 재임할 때 이 동포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 들림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내가 보호하리라, 지키라고 지키라. 마지막 날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멘.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안 들어가요. 다 들림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7년, 그 다음에 공중재림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어요. 지상재림. 천국잔치가 끝나면은,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냐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유대인들이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그건 뭐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여기서 내가 다른 생각을 했는데, 7월 10일 날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여기 천국잔치에 다 깨끗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절을. 예.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원래 1월 1일이 저기, 연초야. 새해.
그래서 1월 1일 날부터 1, 2, 3일 날 다 준비해요. 문 닫고 다 준비해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이 7일 대화를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감정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는 물질의 고난, 종교 탄압,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뭐 자연 다 3분의 1이 다 파괴돼요. 아 생각해보세요. 3분의 1이 다 파괴되면 이 영역 엄청나게 혼돈이 와요. 그때 막 핍박도 있죠. 막 어려움도 먹는 문제 말도 못한 거예요.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어디다가요? 저기 저 무적에게 치러버려요. 무적에게는 임시 보안 장소예요. 임시 대란 장소. 영원한 불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야 마귀 이제 네 할 일이 끝났으니까 잠시 저기 들어가 있어 무적에. 그러니까 마귀가 알았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하는 거지 마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도 창조물이거든. 예수님은 창조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여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여기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 때는 마귀의 그 힘이 없어요. 왜냐면 마귀 루시퍼가 지금 무적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는 그때부터 동물과 아이들이 떠들고 뱀도 같이 지나고 천년 왕국도 정말 조금만 좀 비슷해요. 예. 근데 아직도 여기도 마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여기서 이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곡 마곡 왈인데 이건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붙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 돼서 이제 이 싸움이 오는데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여기서는 곡앤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 이건 곡과 마곡은 러시아야. 러시아. 여기서 같이 전 근데 이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마귀를 무적에 쳐놓는데 예수님은 또 끄집어내대요. 끄집어내서 마귀가 더 소련과 이 공산국가들을 더 방해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이 다 되는데 요 구원이 어디? 여기 로마서 11장 25, 26절 나오죠? 예. 나오죠? 자, 선택된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사결 용사에서,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여기서 다 구원시켜요. 이게 하나님 약속된 것 때문에 다 구원시켰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1월 며칠이라고요? 15일 그날이 무슨 절기? 6월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이? 16일. 그건 무슨 절? 무교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7일. 무슨 절기? 초신절. 초신절. 3월 7일이라는 무슨 절기요?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7월 1일이 무슨 절? 나팔절. 나팔절. 들림 휴고 오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무슨 절기? 속죄절. 그리고 이제 무슨 절기냐면 마지막에 7월 15일이 이게 장막절이야. 장막절. 이 장막절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장막절이 따로 또 있어요. 따로 장막절이 있어요. 천년왕국도 다 좀 있죠? 이게 7월 15일이에요. 자, 이런 이제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이 세상 역사와 똑같이 끝나요. 똑같이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 그 일곱 절기 중에서 세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니까
니네들 절대 이 절기는 빼먹지 마라 그래요.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성령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절대 빼먹지 말아요. 왜냐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먹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무교병의 떡,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떡,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섞어만 먹어야 돼. 예배 속에서는 다른 거 뭐 예화를 들어가지고 뭐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잠깐만 자꾸만 일으키면요. 부흥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시죠? 성령이 하는 거지 누가 뭐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교적인 떡을 먹어야 돼. 무교적인. 그러면 순수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만 자꾸 믿으면요. 영적인 깊이가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선명해져요. 이 무교병 떡을 먹으면 그 먹을 떡을 먹으면 지상 사명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상 사명 때문에 기록이 하시고 성령을 큰 뜻이 약속이 되어 주시고 요 사계 농사를 감당하게 하고 이제 들림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이렇게 했겠다. 느껴. 구약에서 죽은 성도가 있어, 성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들림의 사건은 전에 이제 막 이 사건이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구약에서 죽은 사람, 죽은 성도,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악분단에 계신. 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 갔냐면은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요? 왜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낙원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낙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낙원으로 옮겼을까요? 16일 예수님이 15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어디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1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어요. 길이. 천국과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죽어도 바로 못 들어갔어. 그 하나님이 뭘 만들면 아브라함의 품을 만들었어. 아브라함 품, 이거 좀 더 가게 되게 아브라함 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지? 근데 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장이 갈리고 길이 하늘한 길이 열리니까 땅이 흔들려서 무덤에 있던 거룩한 성도들이 일하는데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성도들이에요. 그때 옮겨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가 자, 아브라함 품에 있다.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믿는 성도들이야. 부자는 안 믿는 유대인들이야. 네. 그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이제 내가 또 쓸게 이렇게 부양에 이렇게 죽었어. 이거는 성도가 아니야. 이거 성도가 아니야.
그 어디 갔을까요? 무덤.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지옥이란 지옥. 여기 갔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심판. 마지막 심판 다 일어났죠. 다 일어났죠. 근데 또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여기까지 내놓고, 그럼 내가 아브라함 부분을 얘기해줄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래요. 이 하늘들은 뭐냐면은, 삼층전은 이미 있었고, 삼층전 알죠? 예, 알죠. 예. 어떻게, 삼층전 어떻게 아세요? 사도바울 삼층전 갔다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한 게 2층전 있고, 1층전 있는데, 삼층전은, 이건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에다가 뭘 만들면, 낙원을 또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낙원을. 여기는 우주, 여기는 공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드는데 지구 땅에서 이 지구 끝이 얼마냐면 이게 7,000km인데 7,000km인데 이 3,000km가 땅이고 4,000km가 이게 유황 여기 불이불 여기 유황불이에요. 이 안에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뭘 만들면 무적임을 만들고 무적에 여기에 아브라함 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적에 그다음에 불못 영원한 불못을 또 만드세요. 불못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사건이 서로 봤어요. 봤어. 네, 봤어요. 봤어. 그러니까 이 무조건 아브라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네. 그게 좀 부자가 되면 아브라함, 프리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아저씨, 지금 나사로한테 좀 얘기해서 나한테 지금 물 좀, 물 좀 한번 주세요. 와, 나사로 지금 물 마시고 있는데 난 물 한번 먹었다고 막 서로 보였어요. 근데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는 사람. 아, 네. 여기도 천국처럼 물리고 다 있고, 여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낙원으로, 여기서 낙원으로 바로 못 가는 게, 낙원은 십자의 사건으로만 가요. 이 강도가 우측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셨잖아요. 예, 낙원에 가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낙원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구약의 성도는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걸 이렇게 놓고 신약 내가 참 영어로 쓰지 그냥 영어로 써요. 신약 OT는 구약, NT는 신약. 영어도 배워야지. 왜냐면 필리핀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신약에. 신약에서 죽은 성도들은 얼로 가요? 신약에 죽은 성도들.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야죠. 왜냐면 예수님 사건이 신약에 끝났으니까. 낙원으로 가죠. 그러면 안 믿는 성도들은 얼로 가요?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가.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크게 쓸게요. 어떤 성도는 십자가가 큰 게 있고, 어떤 성도는 십자가가 작은 게 있어. 큰 거는 충성스러운 성도. 작은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야.
근데 요 사람들이 다 죽어도 다 나고는 가요. 나고는 가요. 나고는 가.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신약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큰 십자가. 신약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십자가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 가요. 낙원 가.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휴고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들리는 문제. 둘 다 들림받을까요? 아니면은 충성된 자만 들림받고 나머지는 7년만 들어갈까요? 충성된 자가 그렇죠. 요 사람들은 낙원 들어가요. 충성된 자가? 아니, 낙원 되는 게 아니라 들림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착 내려와. 이렇게 예수님 내려와. 예수님이 내려오면요 낙원에 있는 죽었던 성도들이 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낙원에는 영으로 들어가. 영으로 이렇게 딱 내려올 때 영으로 성도들이 쫙 내려와요. 이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얘기했어. 요때 낙원에서 예수님과 내려오시면서 부활 몸에서 땅에 묻어있는 그 무덤의 그 몸들이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영과 몸이 만나가지고 이 영광체로 영광의 몸으로 딱 여기서 예수님하고 딱 같이 이게 돼요.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6절 육신과 허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넘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절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는데 이후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몸과 영이 만나서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여기서 예수님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큰 십자가 충성된 성도들이 이 사결 농사를 참 잘해야 돼요. 요거 지상명령과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을 잘한 분들, 예? 그 다음에 세계선교 지상명 사명을 잘한 분들, 이런 분들이 들림을 받아 이렇게 천국으로. 그런데 천국 들림 받을 때 그 몸이 영광의 눈치로 거기서 변해요. 여기서 이 다른 성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변해가지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7년 대환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왜 들림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천국 잔치에 들어가냐 이 사람들. 여기서 죽었어도 낙원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조그만 십자가인 사람들은 충성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럼 왜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마지막 때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들림을 받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요 죽어서도 낙원에 가는데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성경을 말하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지를 우리는 그걸 깨닫고 이제는 들림받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도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왕 되면 누가 백성이 있어 버려요? 아 여기 다 목사님은 누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천국은 계급 사이에요. 계급 사이에 상등이 달라요. 달라요.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이게 정말 땅의 것이 안 보입니다. 예. 아니 저요 필리핀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저 간증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나는 원래 제가 목표는 안양 신학교 다니면서 분당에 개발도 안 됐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거쳐 보내려고 그랬어요?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그걸 그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교회 세워가지고 한 5만 명 해서 세계 선교를 쫙 할 겁니다. 5만 명이 제 그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5만 명. 야, 황땐 그릇이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계 선교를 간다 하려면은 빨리 영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갔어요. 88년도에. 필리핀 가가지고 5년 동안 쭉쭉 생겼어요. 뭐 후원도 없지, 교회도 없지, 못 먹지, 병 있지. 허리가 26이고 막 물이 튀어나오죠. 결국은 심장마비로 제가 쓰러져 죽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 산소호흡기 꽂고 심장을 튀겨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덮어놔버렸어요. 덮어놨었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막 기타 치고 막 이제 죽었다고. 그때 죽을 때 사건이 뭐냐면은 앞에 문이 쫙 열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막 하나님도 절대 가네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혹시 죄가 있을까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저기 들어갈래요. 저 아름다운 들어갈래요. 저기 보면 실이 있고 막 너무너무 좋고요. 막 울고 막 들어가려고 막 얘기했는데 필립이 탁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얘기했으니까. 아 근데 2시간 45분 만에 제가 깨난 거예요. 다 의사는 죽었다고 덮어놓고 신학교, 필리핀 신학교 교수들은 지금 거기서 뭐, 내 주를 가까이 가려 하고, 이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2시간 45분만 제가 딱 눈들었는데, 왜 컴컴하지? 난 내가 본 정부는 아름답고, 환하게 왜 컴컴하지? 근데 찬송은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찬송은. 난 이게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 45분만 깨나면서 눈을 뜨니까, 그 담요가 덮어 있으니까 컴컴한 거예요. 이게. 아, 찬양은 들리는 거예요. 찬양은. 아니 그런데 하나님 왜 천국이 컴컴하죠? 난 분명히 천국에 왔는데 화난데 근데 찬송은 들리는데 저 눈 뜨고 보니까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걸 쳐진 몸에 이 힘이 들어가지고 겉에는 이거 이제 흔들 치우고 나니까 거기 목회자들이 딱 주름을 놀라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내 주를 깎아야 하다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했다고 버렸다고. 근데요 저는요 제 인생에 세 번 죽을 뻔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깨나 숨어 있는데 깨나지 않을까 그게 한 거의 1년 넘게 됐대요. 그 마지막에 그냥 어차피 죽은 거.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무덤을 다 파고 이제 묻으려고 이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묻자. 근데 동네 이장이 어차피 죽을 거. 여기 딱 한번 심어본다고 하잖아. 여기는 급속으로 죽어요. 급할 필요 없이 찔러야 돼. 찔러보자. 아니, 찔렀는데 깐난 애가 깨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5학년 때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니, 제가 늪에서 막 수영치대. 늪 안에 귀신이 있어요. 막 발을 잡고 막 당겨가지고 나 죽이는데 난 살려고 막 했는데 마치 우리 한께 멀리서 우리 형 친구가 저를 보고 막 달려와서 저를 끼내가지고 이거 이거 인공호흡 해가지고 물 다 빼내고 그래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그 필리핀 가서 심장 머리 써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세 번째 살아난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120년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죽이더라도요 못 죽여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선교사 안 돼요. 몸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감림산 기도 가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응답 안 하면 곧 자살하자 자살. 거기서. 근데 그때 TV 받으면서
세상에 3일째 된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주시고 선교사 사명을 다 주시고 필리핀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뼈를 묶겠습니다. 아멘. 뼈를 묶겠다고 기도할 때부터는요. 뭐 아무 후원도 없지 교회도 없지 뭐 아는 교회도 없지 그때는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예배만 성공하면요. 아멘. 여러분들의 피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멘. 우리는 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선교 중에서는 선교 사역을 가장 많이 하고 근데 더 기쁜 건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봤던 비밀을 보니까 야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안 거예요. 선교 재정으로 하면요 한 지금 재정이 한 50억이 넘어. 예. 하나님이 크게 키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도 많고 사역자도 많고 근데요 땅의 것이 크다 보면 나는 빨리 은퇴하고 다 넘겨주고 나 선교에서 좀 배낭만 메고 선교들 막 다니면서 그냥 어디서 뭘 하다 죽을지 난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요. 이게 휴가와 공중잔치와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난 다 여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공중잔치에 들어가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이라고 있어요. 이 큰 10장 간담은 이사야서 61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0절 이사야서. 내가 너하여 61장이요? 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비밀을 본 사람들이 비밀을 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61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잠시만요. 자 보세요. 난 지금 여기 사는 지금 사계를 엄청 길게 살고 있어요. 이게 여름 여기가 봄절기고 절기도 주님 만들어주고 절기도 여기가 여름절기. 네. 왜 가을절기고 이 절기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다 갖고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막 나에게 움직여 함께 해줘가지고 막 사결 농사가 너무 하고 싶고 왜 막 성교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땅이가 안 보이고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울을 위한 내가 막 여기서 막 일이 막 사결 사라는 것은 고통의 숫자고 훈련의 숫자고 어려운 숫자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게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내가 막 여와를 인하여 내 형이 막 기뻐하는 이런 신앙이 오늘 갖고 있어야만이 세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멘. 왜 잡히냐면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또 계시록을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아니 계시록이 얼마나 복음적인데 이런 복음이 없는데 이런 복음을 열어줘야만이 막 성도들이 그 사실을 보고 거기다 막 던질 수 있는데 저는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한국 목사님들은요 시작할 때는 막 기도도 금식도 막 해. 교회 시작할 때는. 근데 교회 은퇴할 때는 안 해. 은퇴 시작 안 해. 어떻게 다 넘겨가려고 그래. 이거요. 이건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은퇴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은퇴는 한 10년을 해야 돼. 저는 지금 은퇴 기도하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교지가 가방 딱 배낭만 메고 기름 다니고 싶은 거예요. 가서 누가 주먹 먹고 안주먹 안 먹고 그냥 아무데 자고 복음하다가 거기서 그냥 들림받으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보이는 거니까 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 다음 또 계속.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지금 내 머리 없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즐거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계속.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마을 쓰며 신부가 자기 머물러 단장함 갖게 하셨으니. 아멘. 자 구원의 옷을 입었죠. 네.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이 있어요? 의의 옷. 예, 의의 옷이 있어.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의 행실. 이거 농사를 짓고 세계선을 이것을 입어야만이 돼요. 아멘, 아멘. 이거 안 입으면요 들림 못 받아요. 천국 잔치 못 들어가. 이 옷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의 옷이에요. 자격의 옷. 아멘, 아멘. 이거 입어야 돼. 그러니까요 빨리 이 그림을 보고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내 이거를 한글로 내가 다 번역해가지고 목사한테 보내면 여기다 써보세요. 네, 아멘, 아멘. 이걸 보면은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내가 더 많이 있어, 이게 사실.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제자들을 선택하고 바로 산에 데리고 가서 산상수훈 설교를 해. 네.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산상수훈 설교해. 거기에 12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팔복이에요. 아멘. 팔복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팔복이에요. 아멘. 여기 안 되면 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팔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집은 모래의 지혜, 어떤 집은 반석의 지혜. 이 반석이 어떠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팔복이에요. 팔복. 아멘. 팔복만 잘 해놓으면요. 아멘,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 의의 역할,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어디에? 반석의 진집이 되고, 마지막 이날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려운 문제가 와도, 반석의 진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산상수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전 목회 길을 알았고, 성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책 안 가져오면 나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볼펜은 반드시 갖고 와야 돼.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막 노트북이 막 이래요. 막. 필리핀이 아닌데 아니요 다른 교회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7년 8년에 넣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들리면 안 되고, 청소년 다 들어가야 돼요. 아, 네.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필리핀 성도들, 저 미션아리 나쁜 새끼라고 우리 아까 들었다고 그래.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일을 간대요, 여기서. 일을 간대요. 응? 사건 목사라고요. 여기서 일을 간대요. 그러니까요, 교회와 목사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잘 보세요. 이 의의 옷을 입으래요. 아멘. 또 내가 성경 구절 드릴게요. 이제 무슨 의자면 시편 45편에 13절 14절 시편 45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 넣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네, 거기에 두 가지 옷이 있죠. 예, 수 넣은 옷. 수 넣었다고. 금으로 수 넣었다가. 자, 두 가지 옷이 있어.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요. 하나는 정말 영광의 옷이요. 하나님의 일을 참 충성을 된 자. 두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이끌렸다고요?
왕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 여기에 바로 이 천국 잔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옷을 반드시 입을 때, 그다음에 한 번 더 계시록 19장 8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시이로다 하더라. 예. 자, 거기에 두 가지 옷이 있죠. 예, 세마포. 예, 깨끗하고 성도들의 어른 행시. 어. 예. 깨끗하고 빛나는 거 있잖아요. 예. 깨끗하다는 건 우리가 죄를 용서 받아서 깨끗해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빛나는 옷이 있어요. 빛나는 옷은 여기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사결 농사 안에서 빨리 이방인의 선택된 숫자들을 빨리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을 다해. 이게 바로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이걸 잘 해드려야 돼요. 잘 해드려야 돼요. 예. 지금요. 아, 지금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예. 그걸 자녀한테, 저도 자녀들이 그거 관리도 못해요. 빨리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축복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선교를 내가 도망해서 이 옷을 입을까? 의 옷을 입을까? 이 비밀만 알면은요, 사실, 우리 옛말하면 땅의 것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절대. 그러니까 지금 이랬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 들어간 게 아닌데 여기 이 말씀 어디 나오나? 마태복음 22장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성들을 보내며 가르되 성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탄을 준비하되 나의 서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화요일 날 1월 2일 날 예수님이 감림산에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준 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청함 받은 사람은 나한테 택감 받은 사람은 저하고 다 그랬어요. 구원의 청함을 각 선택 다 받았어요. 근데 의의 곳에 그 택감 받은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600명이 있었는데 120명은 이것을 청함 받았네요. 청함 받았네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감당했대.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120명 용사가 저는 동포교회에 있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나이도 상관없고 건강도 상관없고 아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아멘.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반열을 나의 영적인 반열을 정말 남은 자의 반열에 옮길 수 있도록 아멘. 신앙 영적인 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 반열을 잠깐 올려버려야 돼요. 아멘.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걸 봤나요? 예? 근데요 이 사실을 보고 나니까 뭐 땅의 것은 저는 생각도 안 해요. 빨리나 은퇴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나가서 2030년 100만 명 집하면 저는 떠날 겁니다. 떠나서 그냥 세계 선교 다닐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막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가는 데마다 이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매겨주고 재워주는 걸 다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네. 반드시예요. 그거 두려우면 못 가요. 그 과정을 부인하면 못 가요. 아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1절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복음의 선택자들 선택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지금요. 끝에 와 있어요. 계시록으로 봐도 계시록으로 이 세대를 딱 비춰보면요, 우리는 거의 끝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요 얼마나 선교에 물 붓는지 아십니까? 선교를 받는다는데도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선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 붓고 지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걸 말씀을 딱 걸어주니까 눈이 떠져버려요. 눈이 떴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까 함께 할까 기도하는데요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선교사로서 정말 감사하고 장차 그들이 받은 복 때문에 그들이 정말 중국 잔치에 들어갈 사건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와 같이 요 사역을 잘 하는 사람을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번 다니엘 12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별 농사 선교와 전도를 참 잘한 사람은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동산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보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와 같이 영원으로 빛이니라. 이거를 다 잘해서 주님께 데려온 사람은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게 준대요. 다가 아니잖아 이게. 이런 빛나는 사건들이 지금 다니엘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혼인 예시라고 성경도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래 그 필리핀 목회자 강국자 석도전 세미나를 거의 한 28년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하면 저 혼자 했다니까 제가 시작하는 시간은 아는데 끝나는 시간은 몰라요. 가르쳐줘야 돼요. 몇 시에 마시는지. 듣겠습니다. 계속 듣겠어요. 힘든 분들은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알고 가셔야 돼. 꼭 알고 가셔야 돼. 그냥 예배 왔다가 가면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알잖아요. 아멘. 아 이거 모르고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건 펠로시가 펠로시. 펠로시로 끝나면 펠로시는 어느 정도의 그 관계성 때문에 조금 견디긴 건데 문제가 생기면 못 견뎌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낙담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떠날 수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비밀을 그를 내가 지금 지고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왜 예수님이 혼인 자제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신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부의 역할 첫 번째로 남편의 사랑받고 서로 존경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 지상 사명을 부탁한 것을 잘 지켜야 되고 부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다락방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겠죠. 아멘. 아니 즉 자녀를 많이 생산해줘야죠. 부인은 아 그래야 사랑받죠. 그렇죠. 이 자녀 영적인 자녀들을 이 사결 농사 동안에 우리는 많이 생산을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동포교회에서 교회를 져줬어. 헌납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교회는 아무 자녀를 낳지 못하네? 그 얼마나 괴로워요. 아니 근데 동포교회가 소졌는데 그 교회가 막 자녀를 펑펑 나가지고 교회가 막 붕대네?
아마 목사님 성도님을 다음에 그분 가면 성도들이 막 분개했으면 아, 네. 여기다 뭘 줘야 되지? 네. 뭘 받아야 되지? 막 관심 갈 거예요. 아, 네. 아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거기 있어 지금. 아, 네. 자녀를 그 양육을 하고 십자가를 보내서 또 자녀를 낳도록 그를 또 세워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여기서 사역자를 또 배치해버려. 아멘. 네. 내부에서 또 교회가 지켜봐. 아멘. 네. 저는 지금 필리핀의 교회 바일라에 20개, 바일 22개 지금, 그 다음에 이 지방에 18개. 그게 지금 제가 교회 건축만 한 건 28개 지금. 그 교회 개척한 거는 지금 한 30, 40개 되죠. 예. 40개 되죠. 교회. 재밌는 것이. 그리고 막 목회자 훈련 지금 전대 한 7, 8천 명 훈련 받고 있죠. 저는 조용기 목사님도 목회 더 크게 해요. 교회는 수직 개념의 성장이 아니고 교회는 수평 개념의 성장입니다. 절대 큰 교회를 예상하지 마세요. 아멘. 공포교회는 여기만 꽉 채워서 선교를 감당해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도 더 크게 해서 뭐 큰 교회는 하나님 다 책망했어. 이 예루살렘 교회, 저 에베소 교회 너희들, 아이고, 부자 교회, 큰 교회 책망받았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소만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조그만 교회야. 재정도 없고, 집이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아멘. 네. 이 말씀. 이걸 배반하고 끝까지 지킨 교회. 그래서 책망도 없고, 항상. 칭찬만 하고 그 교회는 다 들이받았대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겟세마네 메세게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를 내일 많이 했으니까 여기는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다 십자가를 아멘. 담당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되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봅시다. 아멘. 다 봅시다. 여러분 몸에 상관없어요. 그게 봐야 돼. 자, 주님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공중 재림 때 두 가지 사건이 또 나타나.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14만 4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본토를 떠나서 예국에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주면 눈이 떠진대요. 눈이 떠진대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 현재요, 현재 거의 한 12만에서 13만 차이대요. 유대인이요? 예. 그러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이때요, 천사가 지금 이제 여섯째 일이 거의 다 끝나요. 끝나게 되면은 여섯째 일이 끝나면 천사가 네 모퉁이에 딱 대기 잡고 있대요. 예수님이 야 시작해 이러면 이 천사가 흔들어대면은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천사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심판해서 가세요? 두 천사가서 심판해줬잖아요. 하나 천사들이 그렇게 힘이 세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힘을 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천사가 지금 흔들려고 딱 준비하는데 그때 또한 천사가 달려와서 야! 잠깐 기다려! 기다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마에 쳐야 돼. 근데요,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 안에 다 쳐 있어요. 네. 그것을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힘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혼이 있고 여기 하트가 있어요. 이 하트 마음 가장 깊이에 우리의 영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 영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과 딱 만나야 돼요. 영과. 요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영어로, 원어로, 그림으로 스페르마 원어로 영어로는 스펌 즉 이게 남자의 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DNA라는 거야. 요 DNA가 내 영으로 딱 들어왔을 때 나는 거듭났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스페르마가 여기까지 들어와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그에만이 DNA가 나와. 요 마음에서 힘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마음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혼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틈만 대고 바뀌어. 증거를 못해요. DNA를. 예수님의 DNA를. 잘 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이미 쳐졌어. 요 안에 딱 내 영과 말씀이 딱 만나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스페르마 영어로는 스펌 한국말은 예수님의 정자의 정자 그게 거듭나 누가 태어날 수 있을 정자 없이 예수님의 DNA를 확 받고 우리는 거듭났다는 걸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DNA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안 나올 때는 자존감 왜 그렇지? 내가 거듭났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이 쳐있잖아요. 어느 도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이 인이 이리로 올라와요. 입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입에다 이를 치면은요 그때부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해. 말하네. 용담 못해요 그때부터. 뭐 딴 세상 얘기 딴 얘기 못해요. 계속 입으로 막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셨고 막 자세히 이 인이 막 열려가지고요 인을 쳐버려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기다려 내가 저들에게 이마에다 입을 쳐야 돼. 인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DNA가 팍 발동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이게 어느덧 입으로 딱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뭘 말인지 막 방도 나오고 막 성령의 말씀이 막 나오게 됐어요. 이 말하면 막 선포되면 그게 막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너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어렵고 이 고통에서 지금 핍박해서 너무 힘들지? 내가 네 이마를 볼 때가 이만들어 줄게. 이마에다 이를 치게 네 이마를 저 돌보다 더 단단한 돌로 내가 만들어 줄게. 즉 말하면 이마에다 이를 치면은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을 맞았어요. 그럼 스테반이 아이씨 아빠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돌을 맞고도! 돌을 맞고도!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과 빛이 쫙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다 이마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장차 마지막 날에 요 사람들은요, 이마에 팍 이를 치면은 하여간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요 7년 환란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충성스러운 사람, 큰 십자가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고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순교자 반대로 순교자 충성자 충성한 자 충성한 자들은 들림 받아요. 예, 순교자 발견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다가 이를 친대. 뭐 계속 읽어보세요. 자, 계속 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지자가 땅 내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빼돌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친 이마에 인치까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천까지 지금 이 공중재림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예. 인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다 인을 들어가, 치를 다 들어가. 왜냐면 이때 아마겟돈 전쟁 때 전쟁이 엄청나게 힘들 때 막 고통받고 핍박받고 할 때 이들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집사장에는 이거는 이방인 이방인요.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거 보고 하나님 나는 아직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 혹시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난 새벽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말이에요. 난 저기 허락해 주세요. 순교자 반열에 저거 해주세요. 근데 마음은 꿈은 그래요. 빨리 남겨주고 가방은 메고 그냥 막 다닐 거예요. 아무 뭐 모순이고 뭐 동성도 못 다녀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냥 걸려서 죽으면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알 거예요. 진짜. 그 내가 지금 가장 사모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내가 부탁했는데 중국 가가지고 막 지하의 교회 예배 드리는 막 하루에 10시간씩 예배 드리는 그분들을 막 보고 싶고 그분들의 열정을 다 빼어서 오고 싶은 심정이 내 마음속에 지금 뭐 혹시 거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없어요? 어? 그 지하교회에서 막 10시간씩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예전에는 지금 많이 없었죠. 그 열정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열정이 지금 살아있어야 돼 지금. 근데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불씨가. 그 불씨가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난 딴 데 가고 싶은 데는 없죠. 근데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빨리 선교를 당겨주고 다니면서 이 기도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반열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나는 이 반열에 들어가려고 참 열심히 했는데 이 반열을 아직 몰라요.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입에는 이미 쳐졌나 봐요. 세상에 여기 필리핀 목사들, 사업가들, 정치인들 다 많았는데 계시록 13장을 제가 딱 강의하면서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이게 일루미나티 이 사업하는 일루미나티 그룹이 있어요. 이놈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신생의 질서를 만드는 일루미나티 그룹이다. 근데 거기 일루미나티 멤버들이 쫙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누구냐면 이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게 교황 두 뿔이 있는데 두 번째 짐승은 두 개 뿔이 있어요. 하나의 뿔은 예수이고 하나의 뿔은 WCC다. 거기에 보면 WCC 앉은 속한 목사님 되게 많아요. 근데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막 소리치는데 그 사람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 일리미나티 분들은 총 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총 맞으면 두려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인 맞은 사람들은 에스겔이 그 고통과 핍박과 어려울 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마에 인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해줄게.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어떤 것을. 옛날에 한국 그 선교팀이 파키스탄 어디 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목자인 사건인데 부인하고 목자님 보면 얼마나 붙잡아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지고 그때 잡혔대요. 잡혀가지고 또 지금이 뭐냐면 스포츠 마사지 사랑할 때 목사님. 세상에. 아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이마에 인을 못 받으니까. 입에도 인을 못 받으니까 스포츠 마사지다. 그러니까 거기 테러범이 그럼 너 마사지 한번 해봐. 마사지를 너무 잘하니까 야 넌 정말 스포츠 마사지가 맞구나. 목사인데. 내가 그 말 듣고 막 울었어. 아이고 당신 정신. 너 거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으면 이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왜 거기서 왜 스포츠 마사지 죽지 거기서.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이 두 그룹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둘들이 여기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해. 전쟁이 통해서 핍박 가운데. 지금 엄청난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배 이렇게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분들이에요. 그날이 와요. 한국에 이제 그런 게 툭 들어와요. 미국은 지금 뭐 갈릴 곳곳마다 예수 얘기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 지금요. 어? 난 전도 좀 했던 다 잡혔더라고요. 그러니 와요. 근데 세상에 이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다 숨겨요. 숨겨. 기가 막혀. 이 숨겨라는 게 이게 무서운 사건은 아니야. 드라마틱한 사건이야.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다 찔러버려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놈 새끼들 너 뭐 하나님을 믿는 게 다 죽어가지고 저 아이고 병신 같은 것들 막 침대고 또 막 발로 차고 길바닥에 찔러버려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3일 반나절 밤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덮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내가 지금 핍박했고 내가 지금 예수 없다는데 그 부활의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날려나버리고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실제로 봤으니까요. 그 사건을 보고 뚝뚝뚝 일어나가지고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가서 공중차지 올라가요. 딱 올라가서 다 보는데 거기서 난리가 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을 여기서 불교를 제대로 순종 안하고 불평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하고 헌신 안하고 선교 안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가서 전도를 또 해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여기서 이 사람이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팍 돌아서고 팍 돌아서고 그리고 천국잔치에 올라가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천국잔치 이 사람들의 반열은요 최고의 반열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열도 참 높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반열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더라도 충성된 반열에는 올라가야죠. 기도나 예배나 헌신이나 사랑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반열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사실을 보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들림받은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공중잔치에 다 못 들어가고 정말 이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거룩한 행실 이 4개월 농사 이방인의 숫자가 채울까지 정말 기도하고 흥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이제 다 공중잔치 들림받고 예수님이 지상에 탁 내려올 때요 공중잔치에서 천국잔치에 차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쫙 따라오면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있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요 이 두 짐승과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이 일루미나티의 대표들과 이 천주교의 이 교황과 그 다음에 예수에 속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WCC 참여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여기 마지막 18도 안 가요. 그냥 이 불못으로 영원 불못을 마지막 18도 그냥 던져버리면 너희들 안 된다 그냥 던져버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나쁜 놈이지 그냥 던져버릴까. 딱 던지고 나서 여기서요 참 천년왕국 묵였는데 천년왕국에 여기서 진짜 막 진짜 왕도로 타고 정말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해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 날에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 아멘. 그리고 여기 들어가가지고는요, 여기 들어가서는 마지막 설명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는 새 옛 하늘과 옛 땅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거기는 1층, 2층 전혀 없어. 그냥 3층 전에 새 하늘만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새 땅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 3층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내려와요. 2400km, 2400km. 계속 나와요. 쭉 나오면 여기에 기둥에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또 하나는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 좋아요. 또 하나는요 동포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멘. 들어가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그 자격만 주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24절에 땅의 24절에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된 자하고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왕권을 가졌대요. 요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잖아요. 영광. 네.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영광 돌렸잖아요. 이 영광을 가지고 그 언제요? 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서 낮에 성문을 들고 문을 도무지 닫지 않느니 거기 밤이었다. 사람들이 만국의 모르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께 종기를 드린 사람들. 아멘.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 찬양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자, 성경에는요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 생명책 두 개? 생명책이 하나 있고 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 그거 보세요.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 자, 두 가지가 있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생명책에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이런 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생을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요 내가 혹시 지난 시간에 지난 과거에 참 이런 허물과 죄를 줬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거기다가 피를 발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인대요, 그게. 안 보인대.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책이죠.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했는지. 아멘. 내가 미국 가면은 미국의 교회들이 다 얼마나 어른들이 다 어른들. 막 70대, 80대, 막 90대 어른들이래. 이분들이 나만 가면은요, 쌈짓돌 있잖아요. 그것도 저 밑에 숨겨놨던 거 있잖아. 그걸 꺼내가지고, 막 선교 얘기하니까 그걸 줘서 나도 그 이름에 기록되고 싶어요. 주는 그런 사건들이 미국에서 엄청 많이 있었거든. 자, 어른들.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아, 네. 여러분, 절대 이 장차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 사명이 선포되거나, 아멘. 그 사명이 깨달아지거나, 아멘. 그 사명 속에 지금 함께 가야 되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꼭 큰 십자가를 지는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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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동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대신 저를 보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말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모든 가정을 다 수용하고, 아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아멘. 마지막 날 충성된 교회, 순교자 단연에 들어가신 교회, 아멘. 사결 농사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지상명령 다섯 번을 준 걸 기억하며 책임지고 성령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 이름 받도록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